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들로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약초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잎의 모양이고 잎의 이 뒷면을 보면은 가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가시 상추입니다. 더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. 이 줄기에도 가시들이 이렇게 나 있고 잎 뒷면에도 이렇게 가시들이 화면상으로도 선명하니 이렇게 비춰지죠. 이 어린 순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은 가시도 부드럽고 나물로도 해서 드시고 이렇게 억세지 않을 때는 고기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. 이것을 보십시오. 멀리서 보면은 이 가시 상추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고들빼기 중에서도 왕 고들빼기입니다. 비슷하게 멀리서 생겼는데 뒷면에 이렇게 가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왕 고들빼기는 일반 고들빼기 쓴바기보다 더 뒤로 올라옵니다. 이 왕 고들빼기도 이 어린 순은 나물로 해서 드시기도 하고 고기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. 이게 왕고들빼기 잎입니다. 이렇게 가시가 없고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. 가시가 없죠? 뒷면에 이 왕고들빼기는 명약초이죠. 네, 그럼 왕고들빼기의 효능은 차후로 설명하기로 하고 가시상추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가시상추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이 가시상추 외에 6개를 지정을 했는데 이 국립식물자연관에서 고려대, 대구 한의대, 영남대, 또 엔솔테그 등과 함께 공동 연구한 결과 이 가시상추에서 치주질환 예방과 또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습니다. 생태계 교란종으로서 귀화 식물인데 또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치아 치주질환에 효능이 있는 바로 가시상추입니다. 이렇듯이 이 가시상추는 어린 잎은 나물로 해서 드시기도 하고 또 쌈을 싸서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이렇게 커가면서 가시가 억세고 딱딱할 때는 쌈을 싸서 드실 수 없고 전초를 약초로 사용을 합니다. 오늘은 이 가시상추와 왕고들빼기 구별하는 방법과 또 먹는 법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